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삶을 빛나게 하는 인생의 법칙, 우리 첫 번째 만남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성경적인 인생 법칙을 배웠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삶을 성장시키는 만남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적 원리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런 수준에서는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한 단계 성장하는 만남을 통해서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인생이 세상을 섬기는 보냄받은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의 용량을 넓히는 만남에 집중하라. 두 번째 인생의 법칙이었죠. 성경적 원리는 그릇을 준비한 만큼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채워주심의 원리입니다. 그릇의 용량만큼 하나님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고 삶의 용량을 넓히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예, 호수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용량을 지닐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께 모든 믿음의 영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삶을 빛나게 하는 인생 법칙, 설교로는 두 번째인데요. 가치 편입니다. 가치. 오늘은 한 가지의 인생 법칙만 더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두 가지의 영적 인생 법칙. 오늘 가치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세 번째 인생 법칙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삽니다. 그렇죠? 한 번 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많은 것을 소유하는데 다 드려요. 시간도, 정성도, 에너지도, 또한 물질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데 그 인생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치면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참 인생의 가치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많은 비유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합니다. 그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너무 부자였어요. 근데 그 집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는 굶주려 죽습니다. 결국은 근데 그렇게 많은 소유를 가졌던 부자가 어떻게 되죠? 네, 뜨거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값어치 있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많은 소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곁에 둔다고 다 내 것이 아니다. 들어보셨어요? 내가 막 이것저것 다 사서 모았어요. 많은 소유를 가졌어요. 내 곁에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다 내 것인 것 같죠? 근데 내 게 아니에요. 쓰는 것만 내 거예요. 옷장에 옷이 그득해도 있는 옷만 내 거지 나머지는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창고에 많이 담겨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도, 좋은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도, 내가 쓰지 않는 물건, 내가 입지 않은 옷들, 이런 것들은요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물건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요, 소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그 물건에, 그 어떤 물질에, 그것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하신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 잘 알죠? 많이 소유했습니다. 더 많이 쌓아두려고요 창고를 더 크게 지었습니다. 다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게 아니었어요. 자기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쓰이는 것만 내 것이죠. 그러면 그 남은 많은 것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것들을 나눠줄 수 있다면, 정말 선한데 그것을 쓸 수 있다면 그 물질이야말로, 그 소유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가치가 생기는 소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삶을 빛나게 하는 인생의 법칙 가치 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 우리 만남을 통해서 인생 법칙, 영적인 법칙 두 가지, 오늘은 세 번째 한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자, 따라 합시다. 삶을 영향력의 가치에 집중하라. 예, 우리의 삶을요, 어떤 가치에? 영향력이라고 하는 가치에 집중하라. 성경적 원리는 이것입니다. 이게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주어야, 괄호치고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 죽는다는 것,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 이것은 주는 거죠. 예수님 생명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영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길 원합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많이 가져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대로 많이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어디서 나는 줄 아십니까? 주는가 가지는가에 달려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도 전혀 주지 않습니다. 딱 자기 것으로만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그렇죠? 복음서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의 일대기를 우리 성령께서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 말한 대로 그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됐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 복음서에 기록됐지만 다 기록된 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귀한 말씀들이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적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서가 아닌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또 기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말씀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따라 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 중에 그 예수님의 핵심을 담고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고 복음서에도 없는데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것을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고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고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핵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영어의 원제로 The Go Giver라는 그 책을 두 권짜리인데요. 영어로 The Go Giver인데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한글로 해서 그냥 기버 이렇게 했어요. 기브라는 말이 뭐예요? 기브가 준다는 뜻이죠. 거기에다가 기버 해가지고 주는 사람, 그런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전 세계 수천만 독자의 마음을 움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느냐, 그게 가치를 결정한다, 그것입니다. 2008년도에 그 레이첼의 커피라고 하는 그 책을 개정한 개정판이에요. 기버라는 단어는 사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는 사람,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고 또 주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버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고 또 주는 사람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또 주고 주는 최고의 모델은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뭐 신조어로 기버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언급하면요. 이 대기업의 그 성공을 꿈꾸며 열정적으로 일해온 젊은이였던 이 조라는 사람이 최근에 업무 실적이 위기를 맞게 되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 조가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는 거스라고 하는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선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거스라고 하는 선배가 누구를 소개해 주는데요. 이 올드맨이라고 불리는 베일에 쌓인 전설적인 컨설턴트인 핀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탁월한 컨설턴트였던 이 핀다는 이 젊은 조에게 자신의 인생의 법칙을 다섯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다섯 가지 법칙을 다 합쳐놓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법칙은 주고 주고 또 주는 거다 이겁니다. 그 위대한 컨설턴트인 이 핀다는 조가 주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인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사람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어네스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어네스토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길거리에서 이 조그만 그 캐리어에서 그 핫도그를 만들어 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핫도그 장사하던 그 행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네스토가 세계적인 핫도그 체인점을 가지는 대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이 됩니다. 지금은 회장이 돼서 대형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이 어네스토입니다. 만났습니다. 이 조가 물어봅니다. 아니 핫도그 팔아가지고 뭐 돈이 좀 잘 벌립니까? 돈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더라 그 어네스토가 이렇게 말해요. 젊은이 돈이 되는가? 라는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질문은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출발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뭘 질문해야 되냐면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가, 그들에게 가치를 더해주는가, 이걸 먼저 질문해야 인생이 바른 길로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잘 되는 사업, 사람들이 몰리는 가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사업장,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여기서 이 사람에게서 얼마나 벌어들일까를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까를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과 내가 싸고 맛있는 음식을 고객들에게 제공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천지차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글을 쓰면서 작가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글을 써가지고 내가 정말 이 글을 써서 정말 내가 유명하게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글을 쓰는 사람과 내가 정말 유용한 지식을 독자들에게 제공해야지 하고 글을 쓰는 사람과는 천지차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요즘에 핫한 기업은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가 지금의 네이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처음의 과정을 거쳤냐? 우리나라 옛날에는 뭐 천리안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메일 하나 보낼 때마다 돈을 받았어요, 돈을. 근데 이 네이버는 어떻게 하면 무료로 전 국민이 메일을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한 회사예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해서 지금 거대한 기업이 됐습니다. 여러분 카카오는 뭐 더 잘 알죠. 우리 옛날에는요, 우리 그 문자 메시지 주면은 문자 메시지 보낼 때마다 돈을 받았어요. 요즘은 이제 그게 뭐 일반화돼서 문자 메시지도 다 무료로 되지만 원래는 그게 우리 그 가격에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달 내는 돈에 다 포함돼 있잖아요. 무료 문자 메시지. 근데 이 카카오는요, 어떻게 하면 전 국민이 무료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고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만들어낸 게 카카오. 여러분 우리 다 카카오톡 쓰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무료로 어떻게 하면 국민이 서로 소통할 수 있을까? 메시저를 보내고 메신저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카카오를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하고 환호하는 대부분의 기업은요, 무엇을 줄까를 고민하는 기업이었어요. 구글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구글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플랫폼을 개발해서요, 물론 아이폰 쓰는 분들은 뭐 해당 안 되겠지만 모든 핸드폰에는 안드로이드 그 기반한 플랫폼이 이게 다 공짜로 나눠준 거예요. 쓰게 돼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세계적인 이 핫도그 프랜차이즈를 경영하는 어네스토의 레스토랑에 가면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손님을 줄 세우려 하지 말고 손님이 줄 서 있음을 걱정하라.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세상도 이런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이런 가치에 환호를 보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세상 사람보다, 세상보다, 세상의 기업보다 교회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저 모아놓으려는 교회가 있어요. 이기적인 교회는요, 가치 없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인데도요, 나누고 주지 못하는 교회에 하나님 그 교회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자기만 배불리는 교회. 그런 교회는 아무리 교세가 크고 아무리 재정이 넉넉해도 영향력이 없습니다. 작아도, 재정이 조금 부족해도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물질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교회에 복을 주시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해요.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우리 토요일 날 우리가 문화 선교를 후원하고 지원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 그 문화 선교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뭐 문화 선교사, 우리가 해외에 선교사 파송하듯이 그분들도 문화 선교사로 자기 삶을 드려요. 공동생활해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자기 뭐 뮤지컬에 출연한다고 해서 급여받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후원 받으면 그것으로 그 뮤지컬을 운영해 가는 거예요. 그 한 달에 그 공간 빌리는데 1,000만 원씩 임대료를 내야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냥 우리 저녁마다 그냥 프리로 그냥 여기서 계속 기독교 관련된 공연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한 250여 분 참석하셨고 예수님 모르는 쉬운 7명이 초청받아서 왔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뮤지컬 루카스 공연 다녀왔는데요. 기독교 문화를 위한 영적 마중물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데 에너지를 쓰는 거야. 이건 주는 것이죠. 이건 우리 교회를 가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뭐 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우리 학교 총동창회를 섬기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건 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총신의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감사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문교회 고동훈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계획하심 덕분에 총신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였지만 학비를 시간 안에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아낌없이 베풀어주시는 많은 귀한 섬김 덕분에 매번 학기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가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직장을 완전히 잃으신 어머니께 부담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최대한 많은 교내 장학금과 다음 학기에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와중에 현재로서 부족했던 학비에 총신 사랑 장학금의 장학금이 마른 땅의 비처럼 은혜롭게 다가와 줬습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학비를 걱정하며 지내는 많은 학생들이 희망을 놓지 않도록 후배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께서 전해주신 귀한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선배님들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을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을 몸소 먼저 찾아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을 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편지는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받은 거예요. 성문교회 성도님들께. 여러분 이게 가치입니다. 그 돈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죠. 그러나 그 물질이 그 한 신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소망을 얻은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죠. 이게 가치죠. 이게 열매이죠. 저는 교회가 여러 방면으로 물질로 후원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감자탕 교회처럼 50%까지 이렇게 재정을 선교하고 섬기는 데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 교회가 제일 큰 물질을 들여서 제일 큰 자산으로 활용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건물이에요, 건물. 저 비전센터, 우리 본당. 제일 많은 돈이 들어갔잖아요. 제일 많은 물질이 들어갔잖아요.
저는 이 공간이 한국교회의 지역사회의 자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우리만 들어올 수 있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나누는 공간 많은데, 뭐 여기에 우리끼리 즐기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물질을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지역사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또 제가 말한 대로 여기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 공연을 하고 싶은데 공연 공간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기독교 단체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간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초청하고 들어올 수 있게 우리 교회가 만남의 장소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해시태그 딱 달아가지고 성문교회요 딱 만나, 성문교회에서 만나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누리자고 이 건물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이 사회를 섬기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지금 은퇴하시지만 원로 목사님 되셨지만, 김선도 목사님 처음 교회 개척하시며 처음 공간을 내어줄 때 예비군 훈련 장소로 내어줬어요. 그 교회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 때문에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어요. 그건 김선도 목사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교회를 드나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의 마음이 열리도록,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에 공간을 제공하고 필요한 일에 쓰임받도록, 저는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섬기는 용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야말로 주님을 닮아 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여러분이 개인이 교회죠. 나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잖아요. 성도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안 됩니다.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을 지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세요. 늘 생각하세요.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 주지? 어떻게 하면 좀 안 줄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주시길 원하는 분이에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것만 가득 모아놓은 그런 사람을 가치 있게 살았다고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빛나는 삶으로 조망되는 사람들 보면 모두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기부하는 사람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영향력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남겼지? 이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주며 살았지? 이거를 고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많이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많이 주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나눠주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주고 나누는 사람,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요, 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칩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 교회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삶이 되려면요 줄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부자 많은 소유를 가졌습니다. 부자가 많은 소유를 가졌는데 나사로가 어디 있었습니까? 부자의 대문 바로 앞에 앉아 있었어요. 부자는요 뭐 나사로가 저 천리만리 멀리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조차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입니까? 자기 집 대문에 있는 지척에 있는 한 명의 굶주림조차도 도와주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가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이건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데,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꽃에서 아브라함을 알아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부릅니다. 손끝에 물 하나만 적셔서 내 혀만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몰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 한 명의 배고픔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진 것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12대 300년 동안 만석군을 지냈던 가문, 경주 최부자 가문의 그 가훈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인데, 그 중에 가훈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빛나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해야 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는 그 교회, 그 성도에게 모든 일이 항상 넉넉하도록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는 삶입니다. 내어주는 삶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삶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최고의 영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요 주는 삶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세계를 뒤덮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너무 잘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내어주면, 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귀한 것을 줄수록 영향력은 커지게 됩니다. 움켜쥐고 나누지 못하면 어떻게 영향력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내어줌으로, 예수님 닮은 주는 삶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정말 영향력 있는,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영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가지고 또 취하려는 그런 가치 없는 교회,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고 주고 또 주는 영적 기버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빛나는 교회, 또 빛나는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영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기버가 됩시다. 주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시 두 편이 생각났어요. 두 개 시가 다 좋은데 그 중에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용택 시인이 쓴 시인데요. 꽃이라는 시입니다.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솔방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 보냈어요. 그래도 잃은 건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아주 짧은 시지만 주는 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아주 귀한 시입니다. 나의 것을 내어주고 나누어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선한 영향력을 지니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인색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콩나물값 너무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엇을 안 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줄까를 생각하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랍비의 문학 가운데 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 화폐의 주조소에서 화폐를 만들면 옛날에 화폐 주조소에 화폐를 만들잖아요. 반짝거리는 동전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둘 다 반짝반짝거리고 가치도 똑같은 가치를 가졌습니다. 동전 하나가 뚜루룩 미끄러져서 바닥에 떨어져서 찾지 못했어요. 근데 이 한 동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어요. 자기를 내어주었습니다. 성전에서 헌금으로도 사용되었고 시장에서도 사용되었고 마음씨 좋은 사람의 손에서 가난한 사람의 손으로 옮겨가기도 했고요. 오랫동안 수년 동안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잃어버린 채로 사용되지 않았던 동전이 발견됐는데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서 녹이 생겼고 새까맣게 더러워졌고 글자가 훼손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자기를 내어주었던 사람의 손에 내어주었던 그 동전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두 동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전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문지르는 것보다 녹이 아름다움을 더 훼손시키는 법입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것만 붙잡고 있으면 녹슬어버려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녹이 슬어서 사라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신을 내어주는 삶, 나눠주고 영적인 기버로 사는 삶,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무엇이든지 주고자 하는 삶, 그런 삶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동전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영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이러한 영향력 있는, 가치 있는 빛나는 인생을 사는 우리 성문교회 영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